저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저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김하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 자리에 와서 제가 하는 역할이 있죠. 하지만 그 역할이 하나님의 역할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팬은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예배자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번에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제가 전하고 말 싶은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자판을 이렇게 쳐보면요, 중요한 자판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시 이렇게 쭉 나가고 아야, 어여, 오요 이렇게 해서 쭉 나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능을 특화시키고 두 배로 만드는 키들이 있습니다. Alt라는 키가 있습니다. 아시죠? Alt, Alternative, 뭐 Alternative 이런 뜻이겠죠. 다른, 대안적인. 그러니까 그 키를 누르고, 예를 들어서 한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의 가장 큰 차이는 Alt를 누르고 하느냐 Ctrl을 누르고 하느냐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MS 워드 안 쓰시나요? 저는 주로 논문 쓸 때 MS 워드만 써가지고 지금은 한글을, 제가 원래 그 군대 있을 때 사무병이었어요. 전투병이긴 하지만 사무실에서 주로 일을 봤는데, 저희 처음에 배운 게 뭐냐면 마우스 없이 모든 것을 만드는, 맞으면서 막, 그래서 모든 알트 컨트롤 이런 기능들을 진짜 제가 한글을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는 한 300타 400타 정도 쳤는데 군대 있을 땐 600타 아주 쉽게 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글들은 주로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 Alt N을 누릅니다. New, 그렇죠? Alt N. 그런데 MS Word는 Ctrl N을 눌러야 새로운 문서가 시작이 되고, 뭐 저장할 때도, 요즘엔 한글도 저장할 때 Ctrl S가 되는데 옛날에는 Alt S를 해야지 저장이 되었어요. 다 그래요. Alt 기능이 있습니다. Alt가 갖고 있는 기능이 24가지라고 합니다. Alt가 할 수 있는 것이. 컨트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컨트롤은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대안적인 키가 아니라 지배하는 키라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은 무려 37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Shift입니다. Shift는 무려 87개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Alt와 컨트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시프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프트의 사전적인 의미가 방향을 바꾸다, 전환한다, 이동한다, 변화한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대안학교 있죠? 알터너티브입니다. 대안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안적인, 지배하는 알트와 컨트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에게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방향 전환을 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의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을 전적으로 바꾸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마음먹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예배자로서의 방향 전환.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은 다들 중심에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명일동은 중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일동에 스타벅스가 없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데나 다 있는, 종로에 가면 하나 건너 하나 있는, 한 블락마다 하나씩 있는 스타벅스가 명일동엔 없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우리 청년들이 하는 카페가 많습니다. 뭐 컨테인도 우리 대학부 출신의 형제가 하고요, 여러분이 빙수로 좋아하는 봉트랩 우리 대학부 출신의 자매가 하고 있고요, 또 요번에 카페 페이션스가 사라지면서 엘가라고 생겼죠? 그것도 역시 우리 대학부 출신이 다 교회 주변에서 어떻게든 해먹고 살려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빙수 많이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스타벅스 커피보다 컨테인 커피가 10배는 더 맛있습니다. 제가 스타벅스에서 빙수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코지 코너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임원단 했던 자매가 하고 있는 그 자매가 그래요. 저는 별로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돈이 돼서 해요. 제가 나쁘게 말하고 말해봤는데 아니요, 굉장히 좋은 자매입니다. 거기 팥빙수가 되게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원래 좋아, 이거 쓸데없는 얘기인데 밀탑 팥빙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팥빙수가 있어요. 현대백화점 위에 파는 거. 제가 그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맛볼 수가 없잖아요. 언제 백화점에 가봐요? 1년에 한 번인가 뭐 두 번 정도밖에 못 먹어봤는데 아 코지코너에 갔더니 밀탑 팥빙수와 거의 흡사한, 오히려 그보다 더 맛있는 팥빙수가 있었어요. 가서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우리 명일동에 살면서 저는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별로 손님이 와도 먹으러 갈 데가 없습니다. 명일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고덕동인 곳에 가야 합니다. 명일동이라고 말하지만 천호동에 가야 합니다. 명일동은 굉장히 중심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우리는 주거지역인가 봐요. 주거지역. 우리에게는 욕망, 그 어쨌든 중심으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많습니다. 중심에 가서 주목받는 삶, 잘 사는 삶, 멋있는 삶, 이것에 대한 욕망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면요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서 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에서 오히려 벗어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보십시오. 진짜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진짜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에 예배를 회복하면 저는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예배의 참 의미를 알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얻는다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든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단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배,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굉장히 한국말로도 한문이지만 번역이 아주 잘 된 겁니다. 예는 예의의 예고, 배는 경 엎드리는, 절하는 그 배입니다. 원래 이것이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그러한 뜻 단어입니다. 프로스쿠네오, 프로스쿠네오. 우리 한번 저만 힘들지 않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힘들어 봅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프로스쿠네오. 프로스쿠네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얼굴을 땅에 대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쨌든 저 도와주세요라는 비굴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속에서, 그 거룩하심 속에서 그 앞에 경배하는, 엎드려 경배하는 자의 자세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 찼을 때 그는 그 영광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화 있는 자로다,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어떤 존귀함과 영광과 거룩함 속에서 억누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만 여전히 그 경험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당연히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예배에 올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교만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구주로서,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영광과 존귀가 있는 분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아마 지금이 드리는 여러분이 이 드리는 이 예배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와서 앉아있는 어떤 또 하나의 종교적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죠.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의 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예배의 형식을, 설교의 형식을 좀 몇 가지 깨려고 합니다. 설교는 보통 이 성경에서 본문을 찾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그것을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통해서 좀 말씀에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찬양이 주는 은혜가 큽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떠한 형식,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작하는 임내송 혹은 그 기도부터 축도까지를 예배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거, 여러분 그걸 그냥 기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우리가 그래서 공예배라고 합니다. 공예배도 예배지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아니면 삶으로서, 일로서, 공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공예배로 한정되어 있어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뉴송 예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아니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갈급하여서 눈물로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말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이거 지금 마이크 잘 나오고 있어요? 모니터가 너무 안 돼서 제가 좀 힘들어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소리 지르냐 했죠? 제가 지금 잘 안 들려가지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많이 질렀습니다.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예배자가 어떠한 사람이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 아침에 우리 위원장 집사님이신 송동훈 집사님의 특강 잘 들으셨죠? 좋았죠? 좋았어요. 저도 비디오로 봤는데요,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특별히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너무나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잡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나세요?
어떠한 자세로 인터뷰에 나가야 되는지. 요즘에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류만으로 사람을 알아볼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뭐 실력만 뛰어나다고 그 사람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성품도 봐야 하고 생각도 읽어봐야 하고 자세도 봐야 하고 굉장히 봐야 할 게 많습니다. 그냥 이 면접 보는 사람들이 가서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귀를 활짝 열고 얼마나 찾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사역자들을 뽑습니다. 우리 교육전도사님들도 우리가 뽑습니다. 부목사님들 뽑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행정목사이기 때문에 이 면접할 때 제가 꼭 갑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면접할 때도 가고 때로는 부목사님들 우리가 뽑을 때도 갑니다. 가면은 지원하는 사람은 수십 명입니다. 근데 막상 정말로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은요 정말 별로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정말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갈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회사는 뽑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정말 갈 곳이 없다, 어디 지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회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찾는 것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말로 찾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밥 벌어 먹기 위해서 회사에 취직하는 겁니다. 그냥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회사에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조금 일할 테니까 너는 나를 도와달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명감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뛰기 위해서 그냥 과정으로서 오고 좋은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명입니다. 이 땅에, 타락해져가는 이 땅에, 2013년 주의 백성들이 사라져가는 이 땅에,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을 앞서는 이 땅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지키라는 겁니다. 예배를 지키라.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건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에 대한 사명감, 이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게 그게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요? 왜 찾으세요?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 기도가 실제라고 믿는 사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주장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 예배가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살피면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더 이상 예배가 우리에게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형태를 가진 공간에 와서 일정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온통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은 점점 예배를 방해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예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을 쉰다라고 해놓고 왜 안 쉬어요? 주일날 교회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라고 정해놓고 왜 이래요? 제가 어렸을 때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미래소년 코난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미래소년 코난만 해결하면 가서 예배를 잘 들을 수 있었어요. 그 후에는 메칸더 부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너희들 진짜 가까이 있다.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은 예배를 잘 들을 수 있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친구도 더 해결해야 되고 오락실도 해결해야 되고 좀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죠. 요즘에는요, 세상의 즐거운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와도 여전히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옛날에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바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텔레비전, 친구, 오락실. 하지만 지금은요,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해질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배를 방해할 만한 수많은 다른 요소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명감을 갖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한 무리에, 아주 많은 한 무리에 예배자들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찬양에서 오늘 본문을 뽑는다 그랬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싱어들도 앞에 나와주시고요. 오늘은 줬다 뺏었다 그러지 마시고, 이거 주실 거예요?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설교의 포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변하여 진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드렸던 예배, 부끄러운 예배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부터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길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주은혜로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재에 엎드려 절하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우리 하나님 더 높여서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 주은혜로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필요 없네 주님만
내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영화로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나를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로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예배를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홍성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내가 껐다 켰다 할게요. 그러면 되죠? 안 꺼져요? 빨간 거? 가져갈래? 제가 껐다 켰다 할게요. 껐어요 지금. 예수전도단의 홍성건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책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챕터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중에 제 마음을 참 감동시킨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가짜와 진짜를 헷갈려 하실까요?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혼내, 즉 자기 안에 마음이 따로 있다라고 그러죠. 겉에 말하는 것과 마음이 조금 다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겉과 속이 무엇인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친구인지 적인지도 잘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물건을 볼 때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꿀을 먹어봐도, 저는 아무리 꿀을 먹어봐도 가짜 꿀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짜와 진짜를 잘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루악은 구별할 줄 아는데 지난번에 속았어요. 그거는 거의 그 편집, 여러분 방송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방송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편집자의 의도에 의해서 엄청난 그런 왜곡과 저희한테 이 봉투를 보여주면서 이 안에 루악이 들어있다고 이걸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나서 첫 번째는 진짜 인스턴트 커피 맛이 확 나는 걸 주고, 두 번째는 카누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 카누 말고 커피 카누에다가 타주니까 이게 조금 저희가 그래도 인스턴트 맛이 덜 나기 때문에 속았죠. 임동현 형제가 아주 참 그런 면으로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늘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셨는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제사가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5천 원을 헌금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거기에 차이를 느낄 만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온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사람 지 앞줄부터 맨 끝줄까지 저는 그 차이를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진짜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 진짜 여러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짜를 들여놓고 하나님 대충 이렇게 보셨으니까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는 척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진짜를 드리면 하나님 진짜 도와주십니다. 왜 진짜를 못 드려보냐고. 모양으로 드리려고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제사, 진짜 제사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외로워도 예배해야 합니다. 혼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낯선 교회에서, 낯선 곳에서 교회를 찾아서 헤매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이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아서 몰래 집을 빠져나와서 예배당에 와본 적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눈치를 보며 예배에 잠시 다녀간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 가기 위해서 아침 일부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서둘러서 급히 간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낮 예배 나올 수 없어서 저녁 예배 나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진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저녁 예배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외로워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명석교회 대학부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음 여러분 안 느껴지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소중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물놀이하고 뛰어놀고 있을 때 가서 나 김하나 목사야, 나 좀 알아봐줘, 나랑 좀 얘기 좀 해, 나랑 친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너무 많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많아서 좋은데 많은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다 잘 아십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몇 명, 임원단하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나한테 초콜릿 갖다 준 사람, 커피 갖다 준 사람 기억합니다. 저도 인간이라 예쁘고 잘생기면 기억합니다. 혹은 아주 못생겨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 나는 상황을 다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괴로운 마음을 아십니다. 죄 지은 마음 다 아시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외로워도 슬퍼도 괴로워도 잠깐 교회에 들릴 수밖에 없어도 진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왜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가장 슬픈 곳에서, 가장 괴로운 곳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은 친구들이 있고 좋은 교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기 좋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외롭게 예배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예배를 붙잡으십시오. 정말로 아무도 여러분의 예배를 도와주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 예배를 붙잡으십시오.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 예배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배해야 봐야 합니다. 젊은 날에 예배해야 합니다.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모든 땅에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학생들, 예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인들, 예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 예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방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 예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배하는 사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 예, 우리 또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엔 그냥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팀 다 나와주세요. 싱어들요.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불들이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주위에 예배하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외롭고 괴롭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그때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초막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궁궐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날 때에도 나는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땅이 주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괴로워서 예배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낯설어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주님께 예배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우리 눈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1분이라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롭게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게 예배드리는 주여 이 예배자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가운데 예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소고치며 북치며 나팔로 하나님께 찬양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오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날 주의 전에서 풍성히 예배드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눈물 가운데서도 광야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배자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노인이 되어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 어땠어? 물어봅니다. 서로. 은혜 많이 받았어. 좋았어. 오늘 특순이 참 좋았어. 아이, 난 별로였어. 오늘 찬양도 별로고 목사님 설교도 막 지루하고 막 고개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 너무 길었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면
이러한 대화를 가집니다. 오늘 내 마음이 감동이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였으면 참 기분이 좋아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뭘 들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고 잘 이해도 가지 않고 어려운 설교를 듣고 재미없는 설교를 듣고 다 아는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서 집에 돌아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쇼핑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분당에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빅4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분당의 빅4.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분당 지역에 아주 잘 알려진 대형 교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분당에 이사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네 교회를 다 돌아본다고 합니다.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아지면서 골라먹는 재미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골라먹는 재미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느덧 너무 예배가 풍성해져서 너무나 좋은 설교자들이 많아져서 너무나 멋있는 예배가 많아져서 이제는 예배를 골라서 가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예배의 본래의 의미와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지 우리가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설교, 멋진 찬양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예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받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자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예배자가 좋으냐? 행복한 예배자가 좋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예배자의 전형이 어떻게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악기에 능했습니다. 그는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예배를 기뻐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보통은 사무엘 상하에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시작하지만 사실은 다윗 왕조의 시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가 치른 많은 전쟁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무엘 상하에 있습니다. 역대 상하에도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사무엘 상하에 비해서 역대 상하는 굉장히 단조롭고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역대 상하보다는 그래도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 상을 보면은 다윗의 아주 놀라운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역대 상에는 다윗이 세운 성가대원들의 이름, 찬양대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레위 자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새벽과 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냐면 성전을 세우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회막 가운데 사람들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를 주관할 반열 24반열을 세우고 영원히 여호와의 인자심을 찬양할 사람들, 노래할 사람들을 세우고 악기들을 만들어서 찬양하게 하고 이 모든 리스트들이 바로 역대상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배를 기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향한 열망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역대상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윗은 자기 혼자 예배 드린 것 즐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운 예배, 하나님께 기뻐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배자의 여러분들도 참 귀하지만 우리 찬양팀 참 귀하다라고 믿습니다. 악기팀, 섬김팀, 싱어, 뭐가 많아요. 귀합니다. 우리 특순한 사람들 정말 귀하다라고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영상기록부, 음향선교부, 그 외에도 예배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여러분 진짜 귀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전에 내가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하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참 행복을 갖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그런데 하나님께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한 성경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 들려드린 이 올려드린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참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겠지만 설교의 좋고 나쁨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예배자, 그것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내가 특별히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일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면서 저는 참 이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면은요, 내 안에 세상의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디톡스라 그러죠? 디톡스피케이션. 우리가 우리 안에 참 우리도 알게 모르게 노폐물이 많이 쌓입니다. 요즘에는 뭐 중금속도 쌓이고 유해한 물질들이 우리 몸에 쌓이죠. 이 디톡스 프로그램 우리나라에도 좀 이제 많이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주스, 디톡스 주스라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것, 우리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것들만 꼭 그런 걸 넣어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그걸 마시면 몸이 가벼워진대요. 몸이 가벼워지긴요, 맛이 이상한데. 디톡스 주스로 마십니다. 그러면은 막 내장이, 기분만 내장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뭔가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디톡스는 여러분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 디톡스가 있다고 합니다. 물질적 디톡스는 방금 말씀드린 몸 안에 축적되는 이 독성 물질들, 유해한 물질들을 배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물질적 디톡스입니다. 그런데 정신적 디톡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가 많은 정신적 질환, 중독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디톡스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녹두, 매실, 녹차, 레몬 이런 것들은 유해 물질의 배출을 돕는다라고 합니다. 맛 진짜 없는 것들만 돕는가 봅니다. 스마트폰에 이런 앱이 있대요. 내가 스마트폰을 얼마 동안 안 하는 거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분을 안 한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을 안 한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달 동안 안 한다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하면 Are you sure? 라고 나옵니다. Are you sure? Yes 누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캔슬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네? 딕토스 하겠다고 한 시간 동안 안 쓰겠다고 딱 결심했는데 중간에 캔슬하면 그게 무슨 결심입니까? 기계가 사람보다 난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안, 일주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련회 오는 나 4일 동안 처음에 막 되게 감동이 오잖아요. 이번 수련회 가서 정말 내가 스마트폰 안 써봐야지 감동,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딱 설정하는 건 4일 동안 나는 스마트폰 쓰자. 4일. Are you sure? Yes! 그러면 4일 동안 스마트폰이 절대로 켜지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스마트폰이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 있는 디톡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많은 독소들을 배출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내게 쌓인 것이 참 많습니다. 억울함도 쌓이고요. 여러분, 화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짜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짜증과 화와 질투와 수많은 나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이 배출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배출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에 와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다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귀한 것임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나쁜 마음들을, 이 독소들을 배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수련회를 그냥 수련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디톡스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수련회장에 있는 순간, 이곳에 있는 동안 많은 것을 배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쌓여있는 수많은 악독한 물질들,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은 중금속 같은 그런 미움들, 그러한 슬픔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계획대로 정결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아무리 가볍게 가지려고 해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걱정이 떨쳐버리지 않죠. 그러나 예배 가운데 빠져보십시오. 예배에 깊숙이 들어가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악한, 독한 것들, 오래 묵은 것들이 씻겨나가고 참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귀한 모습을 되찾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 찬송해야죠. 찬양해야죠. 행복한 예배자.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의 본문들, 우리가 이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행복한 예배자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지만 내가 가는 삶의 목적, 내 살아가는 이유,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나는 행복한 예배자. 나는 행복한 예배자. 주만 예배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 내 삶의 이유를 아네. 내 살아가는
주를 예배하는 것. 삶의 이유를 모른 채, 삶의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지만 내가 아는 삶의 목적, 내 살아가는 이유, 주님을 예배하는 실패와 실망과 좌절, 실패와 실망과 좌절 매 순간마다 내 삶에 찾아오지만, 그러나 난 모든 걸 이길 수 있네. 내 살아있는 목적, 주님을 예배한 것. 나는 행복한 예배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는 행복한 예배자, 오직 주만 예배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 내 삶의 이유를 아네. 내 살아가는 목적 오직 주를. 나는 행복한 예배자,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할 때 행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날 때 나에게 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참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때 나에게 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 행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예배할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내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할 때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예배해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우리가 참 기쁩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우리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님께 나올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50이 넘어서도 다윗처럼 춤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이 넘어서도 눈물로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이 부서지도록, 내 생명이 다하도록 주를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며 예배를 통해 나음을 얻는 행복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행복은 내 목적을 만났을 때 참 행복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많이 갖는 것, 좋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찾았을 때 참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된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건강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또 아프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는 내 것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게 주신 그 직업을 가질 때 내게 행복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거라고 믿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전공, 물론 뭐 바꿀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을 나중에 가질 수도 있지만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뭐 애나토미라 그래서 인체 해부학 이런 거 거들떠도 보고 싶지 않아요. 개구리 자르는 것도 저는 싫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보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즐겁습니까? 내 거니까 즐거운 거예요. 저는 법문을 읽으라 그러면 한쪽도 읽을 수 없습니다. 성경책도 읽기 힘든데 왜 뭐하러 법문 읽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외우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숫자를 더하고 빼고 뭐 곱하고 막 나를 방정식 이런 거 하면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1500명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라 그러면 무섭습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제게 주신 기쁨, 제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 제가 잡혀갈 살 것 같은 목사 1위로 등극을 했는데 저는 절대로 잡혀 살진 않습니다. 저의 아내를 사랑할 뿐이에요. 진짜예요. 자, 여러분에게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진짜 사랑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보다 세상에 예쁜 사람도 있고요, 저희 아내보다 훨씬 더 싹싹한 사람도 있고요, 저희 아내보다 음식 잘하는 사람 있고, 저희 아내보다 애 잘 키우는 사람 있고, 저희 아내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고, 저희 아내보다 잘하는 사람이 쎄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배를 찾는 사람은, 예배를 얻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딱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행복한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제가 적당히 할게요. 내일도 남아있어. 지금 한참 남았네. 우리 찬양하고 또 예배, 우리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도 있으니까 좀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우리 뉴송이라는 이름을 제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청년대학부의 이름으로 지었는데요. 뭐 좋고 나쁘고는 둘째 문제고 뉴송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순히 그냥 좋은 노래 만들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자는 말이 맨날 새로운 찬양곡을 부르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시죠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실은 기초가 되는 그러한 본문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얼마나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지 모릅니다. 되게 오래전에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새롭습니다. 얼마나 이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모르. 이거 칠 수 있어요 지금? 가사도 띄울 수 있어요? 가사까지 띄울 수 있으면 함께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네, 가사 띄우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길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닐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이 참 은혜로운데요, 이거 몇십 년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면 이 찬양은 그 어떠한 곡보다도 새로운 곡이 되는 겁니다. 뉴송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 너무 새로운 것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새로운 곡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맨날 똑같이 드리는 예배, 형식과 모든 루틴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새롭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드리는 예배는 늘 지겹고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단어를 많이 쓰는 단어를 한번 곱씹다가 한번 새로운 단어로 생각해. 딸, 예를 들어서 딸, 아들, 아들, 아들. 갑자기 얘기하다 보면 그 아들이 왜 아들인지 이해가 안 가고, 왜 아들이란 단어를 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답답해. 왜 이러지? 갑자기 막 세상이 겁나지고 막 이렇게 두려워지고 가슴이 뛰어요. 이게 왜 이러지? 우리가 오래 쓰던 말도 새로운 단어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가끔씩 영어를 사용하느냐, 이번에도 왜 영어를 로딩을 사용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좀 더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서 로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다 새로움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항상 새로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예배로 받아들일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쇄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목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준비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여러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의 많은 몫을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바뀌어야 하고, 내가 쇄신을 가져야 하고, 내가 변해야 하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예배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쇄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은요 다 예배를 쇄신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예배를 쇄신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예배를 쇄신했습니다. 요시야가 예배를 쇄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신 왕들 중에서 예배를 정말로 다시 회복시키고 바꾸고 새롭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랑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적 쇄신, 설교자의 영적 쇄신이 저에게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저도 변해야 된다는, 나도 설교자도 예배자로서 쇄신을 갖지 않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진짜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영적 쇄신, 설교의 쇄신, 예배의 쇄신을 가져야 이 땅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땅의 미래 우리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제가 몇 주 전에 그저께 주일날 청년 예배를 제가 만나교회에서 설교를 인도했습니다. 만나교회는 분당에 있는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 오셨었는데 김병삼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신 교회예요. 제가 김병삼 목사님과 가끔 만납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저보다 한 8살 정도 많으세요. 보기에는 한 18살 많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보다 8살밖에 안 많으세요. 근데 아들이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일찍 결혼하셔서 일찍 머리도 빠지시고 일찍 삶의 어떤 자리를 잡으신 분이세요. 이 만나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김명삼 목사님께 이렇게 가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제 마음, 이렇게 뭐라면 좀 새로운 시각을 주는 게 좀 있어요. 이번에 제가 하나의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떨리더라고요. 어떤 얘기였냐면 김명삼 목사님은 대형교회를 추구하지 않는데요, 그 교회 대형교회거든요. 그거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당신은 대형교회를 추구하지 않는데 앞으로 교회를 점점 줄여갈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다른 예를 들더라고요. 교회를 줄이길, 대형교회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대형교회를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럼 어떠한 분들이냐면 우리들은 명성교회 다니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대형교회는 마귀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가 대형교회 비판을 하는 교회로 몰린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형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일종의 대안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대안교회들이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기존의 교회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비난과 비판 때문이라는 그러한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정말로 대형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딱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숫자를 줄이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명성교회가 주일 낮에 11시 반 예배 딱 한 번 드린다,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러나 교인의 수는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김명성 목사님은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앞으로 내년에는 예배를 하나 줄이고 그 내년에는 예배를 줄여서 딱 두 개만, 두 번 예배만 드리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킬지 안 지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숫자가 딱 두 번이라서. 바로 이해가 가십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두 번으로 줄이기 원하는 이유는 다른 것도 있지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분이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두 번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인이 판단했어요. 각자 다를 것 같습니다. 김명성 목사님은 사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저에게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나는 그러면 예배자의 설교자로 예배 설교자로 설 때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몇 번까지 정말로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설교자가 영혼을 팔아서 그냥 교인들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더 드리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역량이 늘어나서 내 건강이 좋아서 다섯 번을 드려도 기쁘게 정말 즐거움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만 드리겠다고 전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과 저 모두가 예배의 쇄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 예배에 와서 참석하는 즐겁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정과 신정, 신령 가운데 드린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이 드린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격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다니엘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시고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예배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에다가 많은 그러한 물건들을 넣습니다. 성물이라 그러죠. 성물들을 많이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채워 넣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을 보면 한번 너무 많은데요.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정말로 소원이던 성전을 드디어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지금 이 역대상에서 적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 가장 처음에 나온 부분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서기를 원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은 예배자였으면 여러분이 그
좋은 예배자의 모습을 담고 지켜나가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를 받은 솔로몬도 사실은 나중에 넘어지는데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대를 잇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결혼하려고 멀었지만, 여러분의 자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말고, 우상에게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예배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손의 자손이 이어지는 예배의 자손이 되어야죠. 제가 한 번은 평택 대회 체프를 갔습니다. 평택 대학교에 체프를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학교가 원래 전신이 피어선 신학교입니다. 피어선 신학교였다가 거기 총장님이, 제가 성함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조 씨세요. 조 씨, 조 총장님. 근데 이분이 나이가,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피어선 아주 조그만 신학교에서 평택대 정말로 크고 아름다운 학교로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조 총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아니 그의 할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오래전부터 믿음 생활을 해오신 분이세요. 근데 할머니가 6.25 때 이렇게 위에서 북한군들이 내려와서 다 점령을 한 상태에서 교회 앞에 보초까지 선 상태인데, 할머니가 그냥 끝까지 새벽 기도를 가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니까 북한군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누구야? 그랬더니 할매다. 그래가지고 왜 왔느냐? 그랬더니 교회 기도하라고 지금 뭐하러 오냐?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너같이 집 떠나고 너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해주는 게 기도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이제 할매를 들여보냈어요. 내가 이제 기도하셨어. 집에 갔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온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 할매다. 왜 또 왔냐? 그랬더니 또 기도하러 왔다. 그랬더니 왜 기도 한 번만 하면 대체 또 왔냐? 그랬더니 넌 밥 한 번만 먹냐? 그래서 그 집안이 그 북한군이 점령한 상태에서도 예배를 지키고요. 그 많은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 예배를 지켜와서 지금 조 총장님의 아들도 지금 평택대 신학교의 목사님이자 교수님으로 계시고 믿음의 믿음을 이어서 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면 억울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부모님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부모님 돼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잡고 예배 오고, 새벽기도 안 나가는 애들 때려가지고 교회 보내고, 졸린데 앞에 앉히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별게 은혜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별거 없어요. 자녀가 나중에 교회 잘 다니면 그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믿음을 갖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은 스케일이 달랐어요. 성전 낙성식을 갔는데, 62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자 저를 보세요. 저와 함께 레위기를 공부한 사람들은 화목제가 무엇인지 알 겁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커뮤니티, 즉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먹는 그러한 잔치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걸 드린 다음에 뭐예요? 함께 먹자는 거예요. 지금 제사 드린 다음에 함께 나누는 그러한 지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주여, 온 백성이, 소 여러분 다섯 마리면 우리 먹습니다. 그런데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날에, 그래서 얼마나 많았냐면,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제단이 작을 정도로 많은 번제와 소제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건 헌금들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건 사실이지만 성도들의 헌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 안 해도 교회는 다 지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넉넉히 드리는 자는 분명히 넉넉히 갚음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그 경험적인 신앙이 참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돈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거 바쳐라고 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가끔 그래요. 마음 속에 아 이번에 얼마 헌금해야지 딱 첫 마음이 드는데 나중에 헌금할 때 꼭 반드시 그거에 대한 시험이 생깁니다. 처음에 하나님 이번에 저 부활절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저를 자극하죠. 얼마 해야지? 그러나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 있어? 남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너만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있어? 너 그렇게 하고 먹고 살 수 있어? 수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적게 하느냐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 하나님께 드리면 그 마음대로 정말 그 주시는 그 감동대로 해보는 사람이 그게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쫓기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께 넉넉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하나 더 좀 길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이쯤에서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이 길 되심을 아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이 나의 짐을 지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주님으로 자리매김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예배자의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로서 평생을 살아가시고 예배자로서 헌신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